1번 중심이 5고 반지름이 6이고 넓이가 3파인 부채꼴이 있어요. 일단 반지름이 6이고 넓이가 3파이기 때문에 중심각의 크기를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6이니까 R 제곱 세타예요. 그러면 이 세타 값을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겠네요. 이거 36이니까 약분하면 얼마 나와요? 18 나오고 18 나눠버리면 6분의 파이 나옵니까? 맞나요? 세타는 6분의 파이입니다. 30도라는 거죠. 자, 원래 원칙으로는 이겁니다. 얘가 30도니까 사인이나 코사인을 이용해서 밑변과 높이 찾아라 이거죠. 근데 우리 이미 특수각은 다 외웠죠. 1대 루트 3대 2인 거. 맞지? 얘가 6이니까 얘가 3이죠. 맞나요? 또 얘는 3루트 3 되겠네. 그럼 뭐 두 길이 이용하고 중간에 끼인각 이용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이게 직각인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얘들 둘이 곱하고 2로 나누면 되죠. 맞지? 그래서 2분의 9루트 3. 그냥 답은 3번입니다. 2번. 좌표평면 위의 점 원점 O와 P에 대하여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 했고 이 점 P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점 P'라고 할 때 P가 나타내는 조건을 다음 만족해라. 자, 그림으로 보면 이거죠. 대충 그림으로 본다면 여기에 P라는 점이 있어요. 이게 O거든요. OP를 나타냈을 때 요거에 대한 요 사이의 각을 우리는 세타라고 했는데 맞나요? 이거에 대해서 원점이 대칭이니까 요게 지금 세타인데 원점이 대칭이니까 요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점을 보고 우리는 P'이니까 뭐고 P' 이렇게 합시다. 그냥 됐죠? 자, 지금은 이제 문제만 쌤이 해놓은 거니까 녹화상으로는 금방 아까 내가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직선은 뭐하고 더하고 빼고 한 직선일 땐 빼 더해. 아까 했잖아. 금방 쌤이 적어주고 정리했잖아. 1, 2번, 3, 4, 5번 있었죠? 다섯 개 나왔잖아. 1, 2번은 뺐어, 더했어? 뺐고 3, 4, 5번은 더했죠? 0, 180, 0, 180, 90이었습니다. 맞죠? 맞나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 직선이니까 빼면 되는 거죠? 한 직선이니까 반대 방향이잖아. 일단 한 직선이니까 빼면 되고 180이 추가 생기는 놈이겠지? 반대 방향이니까. 자, 이걸 이제 머릿속으로 바로 가져가는 거죠. 알고 있으면. 자, 봅니다. 탄젠트 세타는 0 바짝대요. 이거는요, 이걸로 보지 마세요. 쌤, 세타는 이걸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얘 1, 4오면인데 탄젠트 양수 나오잖아요. 이렇게 할 거잖아요. 맞지, 너희들이. 그럼 P를 여기로 잡아주면 되죠, 원래는. 뭐, 이런 데나, 아무 때나. 4분면은 나중에 부호 결정하라고 주는 거니까, 그거는 무시해놓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OP-가 5세타래요. 그럼 여기서 나온 얘가 5세타니까 5세타에서 세타 지워버리면 180만 남죠. 그래서 얘는 지금 뭐야? 5세타 빼기 세타 이꼴 2m파이 더하기 파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됐어요? 자, 그때 이거 정리하면 4세타에는 2m파이 더하기 파이고요. 그럼 세타는 어떻게 되냐면 4분의 2n 더하기 1의 파이가 되겠죠. 됐나요? 이제 n에다가 뭐 하는데? 숫자 집어넣으면 돼요. 정수. 왜? 회전수니까. 맞지? n에 0 집어넣으면요, 4분의 1파이 나오고요. n에 1 집어넣으면요, 4분의 3파이 나오고요. n에 2 집어넣으면요, 4분의 5파이 나오나요? n에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4분의 7파이 나오고 n에 4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4분의 9파이인데 4분의 9파이는 2n파이. 2파이를 제외시키면 다시 4분의 파이입니다. 그럼 얘가 반복되는 게 4개밖에 없어요. 됐죠? 근데 문제에서 세타 각이 어떻게 됐어? 0부터 2파이 사이지만 탄젠트가 음수가 되는 게 2, 4오면과 3, 4, 4오면이죠. 2, 4오면과 4, 4오면. 맞지? 그러니까 이 안에서 2, 4오면하고 4, 4오면만 잡아주면 된다 이 말이야. 탄젠트가 음수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부호 결정해주는 놈이야. 애초에 쌤 시작할 때 얘를 세타라 하면 안됩니까? 되죠. 상관없죠. 왜? 그러면 애초에 얘가 더 만족하니까. 근데 이렇게 풀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P고 이거의 대칭인 얘를 P'라 하면 얘가 세타고 얘가 5세타니까 어차피 방법은 똑같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는 안 잡아줘도 됩니다. 우리 풀 때 요거. 그리고 이런 간단한 문제죠. 솔직하게는 이런 간단한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공식 외워져 있는 걸로 끝내버리는 게 더 빨라요. 그림 그려서 하는 것보다. 쌤 지금 그림도 그려줬지만 맞죠? 한 직선이니까 빼야 되고 큰 거에 작은 거 빼면 되죠. 맞지? 반대 방향이니까 2n파이 더하기 파이. 그럼 바로 식 적으면 답 나오는 문제죠. 되겠나요? 답은 어떻게 돼야 돼? 어이씨 틀렸네. 아 덜고 했네요. 자 이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됐어요. 그러면 쌤 이 상황에서 사인 세타는 얼마나 올까요? 코사인 세타는 얼마나 올까요? 묻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문제로면 뭔데요? 지금 문제라면 두 가지 경우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계산해보면 똑같은 값인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탄젠트가 음수면 이 상황 면에서는요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가 맞죠? 그 다음에 이거 4사원면이죠. 4사원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죠. 원래 두 개 더하라고 돼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답이 두 개 돼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게 기준각이 4분의 파이잖아. 사인과 코사인이 같은 지점 맞지?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0 나오겠죠. 실제로는 답은 0일 겁니다. 그러니까 4분의 3파이 집어넣으면 얼마야? 사인은 2, 4원면에서 4분의 파이가 기준각이니까 얼마 나와요? 2분의 루트 2 나옵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나오겠죠. 2, 4원면에서는 4, 4원면에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나오고 플러스 2분의 루트 2 나오겠죠. 문제에서 어차피 두 개 더한 걸 묻기 때문에 둘 다 0이에요. 그래서 답은 0입니다. 되겠나요? 예제 3번 양수 K에 대하여 다음 그래프가 있다 일어났다. 자 일단 조식 보고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는 그래프가 없다 쳐도 이거 그래프 없어도 풀 수 있어야 되잖아. 맞지? 문제에서 다 알려줬거든요. 모의고사 문제에서 그림 빼고 줘버리면요 이거 그림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에서 문제가 난이도가 확 달라져 버리죠. 맞죠? 그래프 제대로 못 그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최대값은요 앞에 있는 A의 절대값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값 더하는 거죠. 원래는 D값이겠지. 그래서 절대값 A 더하기 D,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 더하기 D. 그 최대값은 4 더하기 2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4 더하기 2입니다. 그래서 얘는 6하고 2가 돼, 마이너스 2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림 나와 있지만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얘 그래프가 X, Y는 6이라는 직선하고 만나서 생기는 점 좌표를 쭉쭉쭉쭉 적어 나갔대. 그리고 Y는 2라는 점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를 B로 해서 쭉쭉 적어 나간다. 이렇게 했을 때 X가 양수인 부분에서 X 좌표가 작은 것부터 점의 좌표를 다 읽어줬어요. 지금 그림에서는 맞죠? 우리는 그래서 요것부터만 딱 봐도 되는 거죠. 원칙으로는. 근데 그림 없으면 그려서 정리해야 돼요. 일단은 fx의 주기부터 판단합시다. fx의 주기가 얼마예요? 주기는 k분의 2파이죠. 원래는 절대값 k인데요. 양수 k라고 나와버렸기 때문에 쌤은 k의 절대값은 뺐어요. 자, 주기는 k분의 2파이니까 요 지점이 얼마다? k분의 2파이입니다. 이해됐나요? 요 그래프 요렇게 왔잖아. 그러니까 여기죠. 요 실제로는 요 C2가 K분의 2파예요. 그래프 요게 이 주기성이니까. 자 일단은 이렇게 나왔고 이제 하라는 대로 가보는 거죠. 맞지? 봅시다. 여기죠. 여기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점까지의 길이는요 K분의 파이가 되죠. 이 반띵이잖아. 이거 이 길이 같을 거니까요. 이해되죠? 자 넓이고 하려고 하면 길이를 알아야 돼요. 어차피 이 사각형은요 높이가 4예요. 당연히 뭐 여는 높이가 2겠죠.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는 거는 위에 있는 사다리꼴입니다. 자 위에 있는 사다리꼴 사다리꼴 넓이는 뭘 이용해서 구합니까?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가 알고 높이만 알면 되죠. 자 윗변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윗변의 길이 요거 이게 주기죠. 주기 맞죠? 제일 위에 끝에서 한번 나왔는데 또 위에 끝에서 한번 나왔는 게 이게 주기거든요. 이 길이가.
얘 주기가 지금 K분의 2파이니까 얘 길이도 얼마 돼야 돼요? K분의 2파이가 돼야 돼요. 맞나요? 그 다음에 얘 원래 함수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기의 반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 길이는 얼마 돼야 돼요? K분의 파이가 되죠. K분의 파이. 따라서 넓이 구합시다. 첫 번째 넓이는 K분의 2파이 더하기 K분의 1파이. 두 개 더한 다음에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했더니 얼마 나왔다? 18이 나왔다 이거죠. 됐나요? 정리합시다. 이거 2죠? 약분하면 9죠? 그러면 K분의 얼마가? 3파이가 9라는 거네요. 됐죠? 그러면 나는 K값 구하는 거니까 K1로 올라가고 9 내려가면 되죠? 그러면 K는 얼마 돼요? 3분의 파이 됩니까? 됐나요? K가 3분의 파이니까 요 놈의 주기는 어떻게 돼요? 요거 3분의 파이 하면 파이 파이 약분하고 6 되죠? 따라서 이 문제에서 나와 있는 이 B2의 X좌표 여기 점이 얼마다? 이거 6이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럼 당연히 요 점 C1의 좌표는 얼만데요? 3이겠죠. 됐나요? 그럼 이제 다시 요거 구하는 거네. 요 넓이 구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윗변의 길이가 이미 나왔어요. 얼마로? 3으로.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그래서 좁아가 안 되겠다. 요게 지금 3인 거 나왔고요. 요 높이가 2라는 것도 지금 문제에서 언급됐어요. 그럼 밑변의 길이 구해야 되는데, 밑변의 길이는요, 요 점 x좌표를 잡아야 돼요. 근데 요 점 x좌표는 어차피 이 그래프 x절편이죠. 맞죠? 그래서 x절편으로 구합니다. 내가 지금 k 값을 알았기 때문에 집어넣을게요. fx가 지금 원래 뭐냐면 4 사인 kx인데 k가 지금 뭐야?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파이 x 더하기 2가 뭐가 되도록? 0이 되도록 하는 x값 구하면 그게 x좌표죠. 맞죠? 구합시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사인 3분의 파이 x 이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맞나요? 이거 이제 요 정도는 솔직히 2분의 1 이런 거 요 정도는 그래프 안 그래도 구할 수는 있죠. 이미 외운 사람들도 많고. 근데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 그래프 그리세요. 그래프 어떻게 그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얘 주기가 얼마야? 주기 얼마예요? 요거 보면 3분의 8분의 2파이가 그럼 얼마지? 6 되나요? 그럼 얘 주기가 6이고 그냥 가는 겁니다. 난 이거 구하는 거야. 이 그래프 아닙니다. 그리고 얘 그래프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 지나가고 있는 거네. 그럼 요 점의 x좌표하고 요 점의 x좌표만 잡으면 되죠. 맞죠? 요 x의 값 이꼴 이거를 만족하는 건데 이거 만족하는 게 이 fx의 x절편이잖아. 맞죠? 이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원래는 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도 플러스 2분의 1 되는 1, 4원면 각에서 만나는 이거 6분의 파이죠. 원래대로라면. 맞죠? 내가 요거를 요렇게 하자. 요거 잠깐 t라고 놓을게요. 원래 그래프를 3분의 파이로 아예 안 그리죠? t라고 놓으면 이거 얼마 돼요? 2파이 되나요? 맞죠? 그럼 요거 6분의 파이 되죠?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6분의 파이면 여기서도 6분의 파이 간 것도 2분의 1. 여기서 6분의 파이 간 거, 여기서 6분의 파이 간 것도 전부 다 2분의 1이죠.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위에 있으면 플러스 2분의 1. 그러니까 얘가 파이니까 얘는 6분의 7파이고 얘는 6분의 11파이예요. 이미 알고 있어서 외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냥 그래프 그려서 한번 해본 겁니다. 됐어요? 결론. 그래서 저기 있는 저 x가 3분의 파이 x가 뭐가 되면 돼? 6분의 7파이나 6분의 11파이나 뭐 쭉쭉쭉쭉 더 나올 수 있어요. 맞죠? 뭐 또는 이렇게 나오겠지만. 됐나요? 그때 저 범위 안에 맞는 것만 잡아주면 되죠. x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양변에 뭐 하면 돼?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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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날려지는 거고 3 곱하면 되니까 x는 2분의 7파이 2분의 11파이
뭐 이렇게 나오죠. 맞지? 다 됐네요. 그러면 일단 여기는 요 x 좌표가 얼마다는 거야. 여기는 요 x 좌표가 얼마인데요? 아, 파이 날렸죠. 쌤 미안, 이거 x 없다. 쏘리. 이거 파이 다 날렸죠. 2분의 7하고 2분의 11이죠. 요거 2분의 7하고 2분의 11이라고. 그러니까 요 점의 x좌표가 2분의 7이고 요 점의 x좌표가 2분의 11이니까 여기는 2분의 4, 2예요. 2. 귀찮은 문제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 난이도 약간 뭐 그렇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정리하면 얼마 돼야 돼요? 3 더하기 윗변 더하기 아래편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해서 답은 얼마 돼야 된다? 5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되겠나요? 의도만 잘 파악하면 되죠. 여기 나오는 C1과 C1이 아니고 요 점 C1 맞나? C1과 C2 요 X절편은 우리가 직접 구해야 되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문제에서 나와 있는 식에 대한 성질로 바로 풀 수 있는 거고요. 되겠죠? 4번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3분의 1이고 탄젠트 세타는 0보다 작다. 일단 4분면에 있는 위치 각 맞죠? 몇 사원면인지 알려주고 있는 거고 얘는 우리 일반각 정리 갑시다.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꼴 자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180도 갔다 돌아와 버렸기 때문에 뭐야? 2사원면 각이 위치하죠. 2사원면에서 사인의 부호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란 말입니다. 맞죠? 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면 여기서 이걸 만들 수 있죠. 얘가 3이고 얘가 1이다. 그러면 얘는 2루트 2다 라는 정도도 내가 찾아내겠네. 당연히 이걸 그냥 세타 각으로 두고 있는 거죠. 맞지? 근데 탄젠트가 뭐야 지금? 음수래요. 사인이 양수로 나왔는데 탄젠트가 음수래. 그럼 2사원면이 아닙니까 이거? 맞죠? 사인은 양수인데 탄젠트가 음수니까 얘는 2사원면에 대한 각이에요. 2사원면이니까 아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2고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입니다. 유리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이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 풀래요. 자 첫 번째 거 정리합시다.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는 3, 4원면 각입니다.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돼요. 두 번째 거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분모 2로 나와 있는 형태가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함수 바뀌죠.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맞나요? 그래서 얘 정리하면 아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일단 각은 2사원면이야. 맞죠? 2사원면에서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일단 마이너스 나오고요. 2분의 파이 때문에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 곱하기. 자 탄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됐는데요.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어차피 각이 2사원면이고 맞죠? 그러면 탄젠트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자, 얘는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곱하기 마이너스 탄젠트니까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고 결론적으로 2 사인 탄젠트 곱하라 이 말입니다. 곱하기 맞죠? 그럼 다 구했죠? 사인 얼마인데요? 2 곱하기 3분의 1 맞나? 곱하기 탄젠트는요?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1이죠. 2, 2 약분하고요. 3 루트 2분의 1에 부호 마이너스니까 6분의 루트 2 나오나요? 답 2번인가요? 정리됐어요. 1번각 정리만 할 수 있으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5번 0부터 28 사이 범위 안에서 전원 정리하래요. 뭐 누가 봐도 인수분해야 될 느낌 팍팍 들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인수분해버리면 인수분해가 지금 잘 안되죠? 안되는 이유 하나요? 그냥 인수분해버렸어 내가. 여기 사인, 사인 공통이 있으니까 사인으로 묶어냅니다. 맞죠? 코사인으로 하면 되는 건가? 안되죠? 코사인을 묶어도 사인 플러스 1 안 나오죠? 자, 보세요. 요럴 때 어떻게 푸냐 이건데 얘들이 공통으로 묶어서 사인 빼내면요 쌤 잠깐 적을게요. 사인 x에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나와요. 근데 뒤에 거 마이너스를 묶어내면요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맞죠?
자, 근데 우리가 부호를 바꿀 수 있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 사인 제곱이 나오면 1-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죠. 맞지? 그래서 얘는 인수분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 바꿔보세요. 사인 제곱을 1-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이런 0이고요. 일단 1은 날아갑니다. 맞죠? 그리고 상수가 없어져야 보기 이쁘죠, 인수분해가. 그 다음에 얘들이 공통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코사인 x로 묶어버리면 코사인 플러스 사인 남죠. 얘들이 마이너스로 묶어내버리면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 남습니다. 1은 없어졌어요. 맞죠? 그럼 얘들이 공통 묶어내고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 하고 얘들이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 남는데 어차피 방정식이니까 안 그래도 마이너스를 곱했다 치고 코사인 x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결론 이걸 만족하는 x의 값 다 찾아내라 이거죠.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요, 사인 x랑 마이너스 코사인 x랑 같아지면 돼요. 그러면 얘 0되거든요. 맞죠? 그러면 양변의 코사인 나누면 얼마 돼요? 탄젠트 x가 마이너스 1 되는 지점 잡으면 되죠. 맞죠? 그래프 두 개 그려가지고 교점 잡는 것보다. 근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부등식에서는요, 부등식에서는 양변의 코사인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이게 부등호가 나와 있었어. 왜냐하면 우리 부등호는 플러스이냐 마이너스이냐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을 바꿔주거든요. 맞죠? 만약에 코사인으로 나눠가 탄젠트를 풀고 있으면요, 쭉 끊어가지고 범위 잡아줘야 돼요. 코사인이 양수일 때, 코사인이 음수일 때. 그게 귀찮죠? 그냥 사인 그래프, 탄젠트 그래프, 저 코사인 그래프 그려가 교점 잡는 게 더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사인 x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됐나요? 끝났네요. 일단 이거 해구하라 했으니까 해놓은 거 해봅시다. 탄젠트 x가 마이너스 1이면요, 1번에 대한 해 그래프 안 그릴게요. 탄젠트가 마이너스 1 되는 지점은 탄젠트가 1 되는 지점을 잡아서 4분면만 잘 잡아주면 되죠. 맞죠? 그래프 그릴까요?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정근선, 정근선. 자, 탄젠트가 마이너스 1 되는 지점이에요. 그럼 어차피 탄젠트가 1 되는 기준각 하나 잡아놓고요. 맞죠? 요 1 되려고 그러면 얼마 나와요? 4분의 파이 나오나요? 그럼 똑같죠, 이제부터. 여기서 4분의 파이, 여기서 4분의 파이, 여기서 4분의 파이, 여기서 4분의 파이 나오면 전부 다 절대값은 1이에요. 여기서 4분의 파이 가면 4분의 얼마야? 3파이고요. 여기서 4분의 파이 가면 이건 양수니까 치우고 얘 빼면 4분의 7파이 나오죠. 그 요 지점이 전부 다 요거란 말이지. 맞나요? 그래서 1번에 대한 해는 뭔데요? 4분의 3파이랑 또는 4분의 7파이가 됩니다. 자, 2번. 코사인이 마이너스 1 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죠? 뭐 잠깐 해보면 되겠지만. 하나, 둘, 셋, 넷. 자, 코사인은요, 여기가 1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코사인이 마이너스 1 되는 지점이 여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뭐예요? 파이죠, 파이. 맞지? 그래서 여기서는 x는 파이입니다. 문제에서 이것들 싹 다 더하라며. 그러면 4분의 3파이, 4분의 7파이 더하면 4분의 10파이, 2분의 5파이입니까? 맞죠? 2분의 5파이랑 2분의 2파이랑 더하면 얼마 나와? 2분의 7파이가 될 거고 답은 2번에 있겠네요. 정리됐나요?